대한민국 기업들이 볼미아 진출해서 여러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기술 협력을 하고 또 전자장을 개발하고 하는 데 참여하게 되면 아마 양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리튬은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의 염호, 즉 소금 호수에서 주로 생산되는 희귀한 금속입니다. 리튬은 리튬 전지나 휴대폰의 충전기, 전기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자원입니다. 98년도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네. 98년도 그때 네. 이제 우리가 대사관을 철수시켰어요. 볼리비아.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내가 가서 다시 열은 거였죠. 어떻게 다시 이제 열게 된 거예요? 다시 비경 같은 게? 뭐 자원 외교한다고 그러죠. 우유니호는 세계 최대의 소금 호수입니다. 지각 변동으로 솟아오른 바닷물이 수만 년에 걸쳐 증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리튬이 이 호수에 형성됐습니다. 당시 언론은 광자공이 자원 전쟁에서 승리해 볼리비아 리튬을 확보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 볼리비아에 있는 광학부 장관도 놀래 자빠지는 거지요. 어떻게 한국은 와가지고 예.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예. 이걸 사인하자 그런 게 말이 되느냐. 실제 MOU 내용은 어떨까요? 볼리비아의 리튬 탐사 개발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뿐 그 어디에도 권리나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심지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까지 명시했습니다. 이 MOU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는 본격적인 리튬 외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리튬 사업에 나서라는 외압까지 넣었습니다.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스코 보고 개발을 내가 시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집을 개발해라. 맨날 하니까 아마 저 포스코한테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전에 SD께서. 그렇죠. 포스코는 이거 뭐 완전히 자기 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